여자들이 좋아하는 여름 남친 룩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아, 오빠 왔어? 오늘 데이트한다고 청바지에 흰티 입은 거야? 간파해버린 거 아니야? 한방에? 카라티까지 좀 이야기를 해봤고, 다음 세 번째, 남자들의 반바지. 여자들이 볼 때 어떤가? 반바지 사실 두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하나는 면 소재의 기본 반바지랑 또 하나는 뚜에 소재의 반바지. 일단 이거에 대해서 벌써 의견 주실 게 있으신가요? 저는 반바지의 시대가 돌아온 것 같아요. 반바지 예전에 여자들이 싫어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올해는 그렇게 남자 반바지가 예쁜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스타일링하느냐에 따라 또 상에 따라 좀 다를 것 같다. 오늘 한강 카페에서 오늘은 맛있는 커피 마시면서 오늘도 우리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겠구만. 아, 오늘 더운데 미안해. 오늘 내가 한강에 오자고 해가지고. 오빠 우리 오늘 요트 타러 가는 거야? 아, 오늘 요트가 아니고 오늘 자전거. 아, 더워 죽겠네. 자전거요? 오리배. 어? 오리배. 오빠, 헤어져. 오리배가 무슨, 웬 말이야. 아니야, 오빠 장난이야. 근데 이건 조금 더 포멀하게 입어봤어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때요? 저도 굉장히 좋아요. 여자들이 남자 반바지는 호불호가 탄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거 다리 모양에 따라서도 좀 다르지 않을까? 다리 체형이랑 다리 모의 양의 모의 양. 아, 모의 양은 땅스타일이 님 예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바지도 길이감에 따라 되게 다를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짧잖아요. 네. 다리가 예쁘셔서 굉장히 호고, 근데 요즘에 무릎까지 오는 그런 것도 예쁘고 반바지 괜찮습니다. 남자들의 반바지가 더 짧게 올라갈 경우는 어떤가요? 저는 그거는 양양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바닷가에서는 오히려 괜찮다. 포멀하게 입은 반바지 5점 만점에 몇 점? 저는 4.5점 드릴게요. 저는 5점. 뭐 굳이 나에게 5점은 없는 것인가? 아예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아까보다 점수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맞아, 뒤로 갈수록 뒤로 갈수록 오르고 있고. 다음에는 조금 더 캐주얼하게 입어볼게요. 나일론 반바지랑 스웨트 있긴 하지만 두 개 다 그냥 비슷한 느낌이라고 하고, 스웨트랑 캐주얼하게 입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네, 아, 오늘은 좀 더 편하게 입어봤어요. 어, 일찍 왔네. 오빠 타. 아, 오늘 요트 타는 날이야. 나 우리 느슨한 상황극에 긴장감을 주셨다. 오늘 조금 더 편하게 스웨트 반바지도 사실 남자들이 많이 입긴 하지만 너무 안 꾸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우리가 한강에서 만나는 거고 그냥 편하게 만나는 날이다 라고 했을 때는 전 5점이요. 저도 5점. 어? 너무 그냥 귀여운 남친룩인데 이것도? 남친 진짜 남친룩 그 자체. 사실 남친룩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깔끔한 게 남친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데이트한테 모자 쓰고 왔다. 뒤로 써도 되고 앞에 써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뒤로 모자 쓰는 거는 조금 부러기는 한데 전 좋아해요. 개취입니다. 개취. 개취. 요즘에는 이런 팬츠가 더 좋고 반바지에 컬러로 포인트 주는 것도 저는 되게 괜찮다고. 막 초록색 반바지, 노란색 반바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오렌지 컬러 이런 포인트도 너무 귀엽고. 너무 귀엽다. 맞아. 이거 컬러도 미세하게 호감을 살 수 있다. 매우 살 수 있죠. 매우 살 수 있죠. 무지인 티였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재미없죠. 이거에 무지인 티였으면 점수가 3.5점으로 내려가요. 어? 맞아요. 네. 이거 하나 때문에 센스가 돋보여. 두 가지를 더 이야기 해볼 건데, 셔츠 타입, 셔츠. 두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하나는 린넨 소재의 셔츠, 반팔 셔츠도 있거든요. 반팔 셔츠가 남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기도 하고 여자들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반팔 셔츠, 이걸 좀 시티보이 느낌으로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아요. 아, 이번에 우리가 가야 될 장소는 바다. 오늘 여자친구랑 바다의 모래밭을 자기가 생각해도 아닌가 보지? 모래밭은 아니고 해변을 딱 거닐면서 손잡고 데이트하는. 어? 일찍 왔네? 뭐 타고 왔어? 오빠 바닷까지 나 혼자 온 거야? 어, 제주도인데 혼자 왔어. 제주도인데 혼자 왔어요? 시원하고 가볍지만 조금은 신경 쓰고 싶은. 아, 좋아서 이 말을. 아, 좋아서? 맞아, 진짜. 지금 약간 여름에 이런 코디 진짜 좋아요. 5점 이상 주면 안 돼요? 아, 막 그냥 그 정도로? 근데 이거 주의할 게 이너 티셔츠 잘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애매하게 나오면 흰색이 이렇게 막 나와서 흰색이 막 나와서 여기서 구겨지고 막 입고 이러면은. 그리고 이거만 이렇게 다 잠가서 입지 말고 이렇게 아우터 느낌으로 입는 게 더 예쁘고. 잠가서 입어도 근데 아, 그런가? 저는 좋아해요. 사실 위에만 조금 담아볼게요, 그럼. 살짝 이렇게 해서 아래쪽만 풀어놓고. 좋다, 저는 좋다. 이거 진짜 좋아요. 이 코디를 봤을 때 요거 때문에 호감이 간다. 저는 핏이요. 이 핏을 참고해서 반팔 셔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팔 길이감 요것도 적당하고요. 컬러가 전체적으로 너무 예뻐서 색이 많아서 정신없는 느낌이 없어요. 5점 만점에? 5점. 저도 5점. 5점. 그럼 만약에 바닷가에서 친구들끼리 여자들끼리 바다 많이 놀러 가잖아요. 네. 거기서 남자들이 이렇게 놀러 왔어. 이렇게 입고 시선이 갈 것 같나요? 저는
갈 것 같아요. 네. 근데 대부분 바닷가 가서 이렇게 입는 어떤 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 무리도 다 그렇게 입고 있긴 해요. 아, 한 명만 저렇게 입고 있잖아. 여기서 또 궁금한 게 그런 무리에서도 한두 명은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올 거란 말이에요. 어떨까요? 그냥 네. 완전 여유로운 박시한 핏으로 아까 네. 아우터처럼 살짝 걸치고 있는 거 바다에서는 예뻐요. 오케이. 그럼 데일리로는 바다는 아니고 가로수길 정도? 가로수길 정도 안 될 것 같은데? 가로수길 안 될 것 같고 저는 근데 원래 하와이안 셔츠 안 좋아해요. 그리고 프린트 타이어 맞아요. 무조건 하와이안이라고 다 싫고 다 좋은 거 아니고 맞아. 그럼 다음에는 미니멀한 셔츠 미니멀한 감성으로 한번 입어볼게요. 오늘은 여자친구랑 압구정 로데오에 데이트가 있어서 셔츠를 입어봤지. 어? 왔어? 너 남자친구잖아. 설명해줘. 언니 남친 아니었어? 아니야 나만 계속 얘기해서 그런 거였구나. 근데 사실 저는 차이나카라 저게 어려워서 조금 뭔가 살짝 만족의 베이지가 차지 않는 이유가 뭘까를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올블랙이었다고 생각을 방금 했더니 굉장히 분해나더라고요. 아 사람의 이미지를 많이 탈 것 같아요. 어떤 이미지가 이런 느낌이 잘 어울릴 것 같나요? 하얗고 얄쌍한 남자? 여리여리한 스타일의 분들이 훨씬 몽골찬 느낌이랑은 좀 안 어울릴 것 같은 약간 소림사 같은 느낌이 좀. 그럼 이거를 점수를 5점 만점에 준다면? 3.5에서 4점 정도? 좋긴 좋아요. 좋긴 좋다. 네. 컬러 포함하면 4고 컬러를 바꾸면은 5. 컬러 바꾸면 5까지? 저희가 셔츠를 3개 봤잖아요. 패티보이 느낌, 미니멀한 느낌, 포멀하게 입어봤잖아요. 반바지 착장에서. 이 세 가지에서 1순위는? 저는 그거 반팔 셔츠에. 저도 카라가 있는 반팔 셔츠. 오케이. 네. 두 번째. 저는 213 똑같죠? 저는 13은 위치 바꿔주세요. 오! 아 정말? 이게 조금 더 나아요. 저는 폴로 반바지가 소재도 그렇고 길이감도 그렇고 프레피룩 정석 반바지잖아요. 사실은 그거에다가 차이나카라 셔츠가 딱 들어가서 살짝 넣어입고 이렇게 되니까 역시나 제 시선에서는 조금 올드한 느낌. 요거는 오히려 영한 느낌으로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오. 기본적으로 여름에 그냥 남자들 셔츠 입는 거는 웬만하면 불호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기본 화이트 린넨이거든요. 이렇게 입는 거 좋죠 좋죠. 슬랙스도 박시하고 저 셔츠도 박시하게 해서 시티보이로 풀어도 예쁘고 슬림하게 정석으로 입어도 저는 입어도 예쁘고. 괜찮다고 생각해요. 반바지도 예쁠 것 같아요. 반바지도 예쁘고 오케이. 마지막은 니트 베스트예요. 저는 너무 호. 저는 뭐 불호까지는 아니지만 별로 제 취향 아니에요. 이번 장소는 도심이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선수동 와인바 갈까? 오. 내가 오늘 갈 거라. 완전 영하게 이런 패턴물을 입어볼까요? 아, 반팔 입고 입는 게 네. 알겠습니다. 여자친구랑 분위기를 잡아야 되니까 오늘 니트 베스트 한번 입어봤지? 안녕? 오빠 저번에 오빠네 집에서 그 옷 봤을 때 솔직히 좀 별로였는데 할머니 같았어? 할머니 오신 줄 알았는데 미안해 입으니까 이쁘다. 역시 옷은 입을 때랑 볼 때랑 진짜 달라요. 그런 느낌? 어떤가요? 너무 좋아요. 저는 솔직히 진짜 여기 걸려져 있을 때는 제 스타일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입으니까 너무 예쁘다. 사실 기본적인 셔츠랑 카라티는 본인의 개성을 표현하기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약간 여름 소재의 니트 베트는 개성도 표현할 수 있고 이쁘다. 조금 더우시죠? 더운데 안 더운 척 해야 되는 그거 되게 시원한 소주네. 여름에 머리 입어도 덥기 때문에 맞아요. 여름에 안 더우려면 집에 있어. 맞아 점수 5점 만점에 했을 때 예상 외로 3.5에서 5점까지 가는 것 같아요. 전 제가 입으라고 부추겼기 때문에 당연히 5점입니다. 아, 네. 도전하기 쉬운 룩인가요? 남자분들이? 은근히 까다롭다라는 건 좀 이게 약간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맞추기 어렵긴 하지만 네. 근데 밖에서 이런 옷 입은 사람 많이 보셨나요? 인스타 맛집 가면 진짜 많아요. 힙한 맛집 가면 많고 TV에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거 도전 안 해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올여름에는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 스타일? 오, 사실은 저는 이게 호불호가 좀 셀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정말 옷에 대해서 모르는 일반 여자분들이 봤을 때는 안 예뻐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나이대도 어리고 많이 본 스타일이어서 사실상 그럼 이 니트 베스트까지 굉장히 호다. 총 6가지를 보여드렸어요. 여자들한테 잘 보이려면 이거 하나는 그냥 입어봐라. 위아래를 한 번에 하나씩 사는 수고는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오버핏 셔츠 반팔이든 긴팔이든은 본인 스타일의 선택을 하고 밑에는 반바지인데 본인이 고급진 자리를 위주로 나간다 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데이트하고 일상 보낸다 하면은 스웨스로 해서 스웨 반바지랑 위에는 오버핏 셔츠. 그럼 이제 수박 언니님이 생각했을 때 남자들 요거 하나 사라. 스웨 반바지에 흰 티셔츠 입으셨던 거 있잖아요. 네. 저는 올 여름에 옷을 쉽게 하나 산다고 하면 흰색 티셔츠 있죠? 이런 거에 컬러가 있는 거는 좀 다양히
쟁기시는 거? 저는 아까 그 티셔츠가 너무 센스 있어 보이고 예뻤거든요. 거기에 그 캡모자 또 예쁜 거 네. 빨강, 노랑, 초록 이런 거 같이 하면은 올여름 남친룩으로 소화하기도 되게 쉬울 것 같고 그럼 섞어서 반팔티 하나 하고 반바지 사고 셔츠 하나 얹으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렇게 입고 나가면 또 되겠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친룩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저희가 또 재밌는 컨텐츠를 준비해보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이제 자신있게 말해.